얼굴은 이제는 남성스럽게 잘생겼는데 옛날엔 지금 뭔지 알지? 재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아니 만화에서 나오는 왕자님. 자 우리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주엽이도 가만. 주엽이는 사실은 키 큰 몸 비해서 얼굴 되게 조그마하고 비율이 새끼 고질라고 얘는 아니, 나는 내가 97년도 봄에 봤어. 사실은 이제 지효리 나머지 멤버들보다 내가 용준이를 제일 먼저 만났지. 뭐 데니는 내 사촌 동생이지만 제일 먼저 같이 살았지. 혁이 형님 지효리였어요? 네 혁이 형님 지효리였어요? 지효디가 아니라 고향이 이제 부산이니까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무실 들어오다 보니 합숙 생활을 이제 같이 같은 회사여서 이제 같이 이제 합숙 생활을 제일 먼저 같이 살았지. 처음 봤을 때 서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아니 그때 준이 형이 자넷 잭슨 뮤직비디오 나왔었어요. 와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 강한 남자랑 약간 듀엣 같은 혼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가수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느낌이 이제 준이 형이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우. 준이 형이 이런 느낌보단 훨씬 더 이게 있었거든요. 그때 얘 맨 처음 만났을 때가 한 90kg? 그래서 좀 뭐랄까 강하다 느낌이. 그런데 그 이제 그 강한 느낌이 이제 GOD 숙소 들어간 다음에 딱 두 달 안에 쑥 빠졌구나. 67kg.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너 무슨 일이 생겼냐 뭔지 알지? 이렇기 때문에 이 나는 얘 맨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되게 이제 예쁘게 생겼잖아. 근데 이쪽 사무실이 보니까 그 당시에 정우성, 차태현, 한재석 뭐 다 예쁘게 생긴 남자들인 거야. 근데 내가 얘 맨 처음에 봤을 땐 너무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입을 벌리니까는 되게 엉뚱해. 그러니까 되게 지금이랑 똑같은데 지금 조금 더 멋있어졌지만 사실 안 멋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이 빨리 갔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잘생겼는데 멀쩡한 생겼는데 웃음 이렇게 웃고 이런 사람이야. 수수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동생을 삼은 거죠. 그랬네. 처음에 본 거. 고생을 하는데 그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와닿는 거. 고생 진짜. 그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성공했겠죠. 그럼. 지효디 우리 고기 먹으러 갔었을 때 와. 네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절에 클럽이라는 데 가서 한 달치를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먹고 이제 3주를 굶는 거예요. 3주를 굶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채무를 진 고깃집 사장님이 이 멤버들이 오면은 고기를 먹겠다. 그러면서 채무를 조금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거기 갔었는데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야 용준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 갔더니 거기서 토하고 있어. 또 먹으려고? 음식을. 그랬더니 나도 뭐 하냐 그랬더니 또 먹어야죠. 그래서 알았어 다 거기서 토한 다음에 다시 가서 또 먹은 거야. 우와.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돈 갚겠다고 얘네 오지 말라고 돈 갚겠다고 얘네 오지 말라고 갚는 게 낫다. 아니, 그 정도 많이 먹어가지고 좀 또 먹어. 와 슬픈 이야기인데 추억이 떠오를 만한 영상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귀신 영상이요? 추억 속으로 환상적인 랩으로 무대를 장악한 바나나 TJ. 아 이제 뭐야 저걸 또. 야. 아 이제 뭐야 저걸 또. 야. 아 해고. 아니지. 지금 난리 여기. 야. 이제. 아 나 미치겠다 정말. 야. 아 주현 형은 이거 못 봤겠네. 우리 형 오기 전에 우리 한번 무대 했거든 여기서. 야. 야, 잘 생긴다. 뭐야? 야, 너무 좋아. 저때 저 머리가 유행이었잖아요. 혁이 형 때문에. 아이고 참. 나 진짜. 카리스마. 난 아직도 저 기억나죠 머리 할 때. 형 기억나요? 아 그럼 얘
탈색 시켜주는 사람이 난데. 아 그래? 너 기억나지? 우리 그 가루로 해갖고 양진 음영도에서 원래는 검은 머리였는데 가루로 했다고? 원래 준영 머리가 그때 노란색이었었어. 어? 내가 내 머리 내가 자르고 염색하는 것도 내가 가루랑 그 믹스해갖고 얘도 하고 할 때 그건 지금 남았으니까 개성이도 해주고 대니도 해주고 다 해줬어. 다 해줬어. 어. 뭔가 이제 가운데 포인트가 있어야 돼서 준이 형이 그런 머리를 한번 염색해보자. 약간 밝게 해서. 아, 형이랑 아우 얘랑 뮤직비디오 연락 고생했어요. 아. 엄청 추운 겨울에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너하고 나하고 이거 막 야 하는 그 영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 그게 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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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내 노래랑 I love you 아니에요? 뒤에 개상이야? 개상이 형이다, 개상이 형. 어. 아, 야. 이거 아, 개상이도 저렇게 기억난다. 그럼. 저게 되게 웃기는 게 I love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렇지, 그렇지. 근데 G.O.D 형 노래 네가 필요해 맞아. 네가 필요해요? 이게 왜 나 떠내려 왜 그건데 그 같은 거야. 아? 같이 됐어. 알러뷰랑 이거랑 같이 쓴 거야. 이게 하나씩 봤을 때는 몰라. 근데 두 개를 같이 보면 다 이어지는 거야. 맞아. 찾아보게. 어 여기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맞아. 만든 뮤직비디오거든. 저게 지금 20년 전 태연이 아니에요. 20년. 맞아. 똑같아. 2000년. 뭐 변한 게 없어. 맞아 변한 게 없어. 태연이는 뭐. 너도. 얘는 뭐 옛날에는 이거 수염짐 없었었지 지금은 변한 거 없고 뭐 너는 뭐 아직 너는 쌩쌩 넌 20년 있다 변한다고 아 여긴 진짜 옛날에 진짜 잘생겼었어 난 많이 변했어 아, 진짜 그때 광고도 찍으시고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머리도 긴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맞아 머리 막 이만큼 어울렸어 원래 애기였을 때부터 머리가 저랬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생겼어, 잘 어울렸어. 지금 되게 얼굴은 이제는 남성스럽게 잘생겼는데 옛날엔 지금 뭔지 알지? 재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아니 만화에서 나오는 왕자님. 자 우리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주엽이도 가만. 주엽이는 사실은 키 크고 몸 비해서 얼굴 되게 조그마하고 완전 조그마. 비율이 새끼 고질라 거치, 새끼 고질라 거치 되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새끼. 하나 새끼 고질라는 본적이 없는 대박이다 아니 새끼 하지마 나 이름이 어 너무 똑같아 아니, 이름이 어 너무 똑같아 고질라 몸이 이만하고 얼굴이 맞아 제가 손가락 맞아 얼굴은 요만해 고질라 그건 웃으면 안 되지. 왜요? 제가 손대고 제가 손대고 들어줘야지. 김태균 선수가 에? 별명이 대전의 장동건이었다. 와. 저분이? 이게 왜? 살이 제가 지금 한 거의 30kg 넘게 쪘어요. 지금 쪄서 그렇지. 어. 지금 찌고 저 이상한 샷스 입어서 그렇지. 저는 자기 거래. 아 그래요? 살 빼고 그러면 얼굴에 지금 보이긴 보여.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부리부리였어. 뭐가 보여? 아, 선배님 왜 평가를 하세요? 아니 근데 살 빠지면 그렇게 제가 이목구비 같은 거. 어 이목구비 그런 게. 아 웃긴다 옛날 얘기하니까. 그 옛날 얘기하면 웃기지.